문법을 잘 모르지만 영어 문장 해석을 잘하고 싶다면 이제부터 이 강의를 꾸준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하지만 however what many people do not know is that 아, 여기서 또 what이 나오네요. 여기 보니까 물음표는 없네요. 그럼 무엇이라고 해석 보다는 뭐뭐인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many people do not know in 것.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is that이 나왔어요. is that은요? 그냥 외우세요. is that. 뭐뭐라는 것이다. that 이하라는 것이다. 아, 참고로 여기서도요. 이 that 다음에는 절이 나옵니다. 반드시 절이 나오기 때문에 뭐뭐라는 것이다 할 때 이 뭐뭐라는 부분이 길 거다라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왜 길어? 주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동사 뒤에 무슨 할 말이 나오기 때문에 길 거다. 그래서 이거 이거라는 것이다 할 때 요 부분을 마음에 준비를 해주면서 여러분이 해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전체를 이렇게 합치면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that 이하라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죠. that 이하 볼까요? 여기가 that 이하예요. Each country has a different traditional diet that 땡땡. 일단 주어는요. 일단 단어부터 봅시다. traditional 전통적인이란 뜻이고요. diet. diet의 뜻을 한번 알아볼까요? diet. 우리가 살을 빼다 할 때도 다이어트 하는구나. 뭐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란 말을 쓰는데 이 다이어트는 좀 약간 주의하세요. 살을 빼다 할 때도 그냥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lose weight 이런 말을 쓰지 단순히 살을 빼는 건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운동을 하면서 살을 빼는 거 이거 아니에요. 식이요법을 통해서 살을 빼는 때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어쨌든 다이어트의 뜻 한번 알아봅시다. 다이어트. 그런 다이어트예요. 그 다음에는 음식이라는 뜻으로도 fruit, food의 의미로도 다이어트가 쓰이고요. 그 다음에 식습관, eating habit 이란 의미로도 다이어트가 쓰이니까 알아두세요. 여기서는 골고루 나온다. 음식이라는 의미로도 나오고 식습관이라는 의미로도 나오네요. Each country, 각각의 나라는 여기가 주어죠. 다른, 다양한. 이 different는요, 다른이라는 뜻이지만 사전을 찾아보면 다른이지만 다른 것들이 여러 개 있으면 다양하죠. 다른 것이니까. 그래서 다양한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은 다양한 트래디셔널, 전통적인 요거를 가지고 있다. 그럼 다양한 다이어트를 가지고 있을까? 다양한 음식을 가지고 있을까? 다양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을까? 음식도 가능한 것 같고 식습관도 가능한 것 같죠. 여기서 이제 다이어트에 어떤 박스를 치고 올렸는데 뭘 설명할 거냐? 알 수 있겠습니까? 한번 예상해 보세요. 이 부분에서 뭘 설명할 거야? 다이어트의 의미는 이미 세 가지 알아봤는데 또 다이어트를 이렇게 올렸어. 명사고? 그럼 뒤에 뭘 쓸까? 여기 that 보이죠? 명사고 다음에 that이 나오면 뒤에 반드시 뭐가 나온다? 절이 나온다. 절이 나오면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뒤가 좀 길겠구나 까지 가고 이 절을 먼저 해석한 다음에 앞에 명사를 꾸며줘라. 그럼 여기서는요. can be very healthy. 매우 아주 건강해 좋을 수 있다는데 꾸며줘야 돼. 이 명사를. 그래서 있는으로 바뀌면서 다이어트를 꾸며주죠. 그러면 아주 건강에 좋을 수 있는 다이어트. 이 다이어트는 또 뭐로 해석해야 되나? 물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은 부분이 되겠죠. 둘 다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이어트? 음식? 식습관? 어느 게 마음에 들어요? 각 나라들은 다양한 전통적인 saying 이하를 특히 saying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냐에 따라서 해석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In the third class, Spanish. 3교시죠? 3교시는 뭐예요? Spanish네요. 세 번째 수업인 스페인어 시간에 뭐 어렵지 않게 해석이 되고요. My uncle's smile started fading and he scribbled the note to me. 어려운 단어가 뭐 있을까요? Fade? Fade가 뭐예요? 일단 꽃이 시들다도 fade고 빛이 희미해지다. fade. 맞죠? scribble. 휘갈겨 쓰다예요. 막 글씨를 휘갈겨 쓰는 거. 정성들이 안 쓰고 대충 막 쓰는 거. 이게 scribble. My uncle's smile started fading. 해석해보세요. 삼촌의 smile. 미소는 시작했다. 희미해지기. 있는 그대로고요.
He scribbled the note to me. 어렵지 않죠? 그는 갈겨 썼어요. 노트 한쪽, 쪽지 하나를. 쪽지 하나를 나에게 갈겨 써서 보냈다는 얘기겠죠? 뭐 여기까지는 쉬워요. 문제는 이제 saying인데요. 여기서는 말이죠. ing가 나왔고요. 그 앞에 me가 나왔어요. 아까는 컴마 다음에 ing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인칭 대명사 다음에 ing가 나오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왜 그러냐? 뭐뭐 하면서. 뭐 이건 늘 그렇습니다. ing 뭐뭐 하면서. 그 다음엔 뭐뭐 하는. 컴마가 없는 경우는요. 그리고 뭐뭐 하다라는 좀 전에 했던 그 해석은 나오지 않습니다. 콤마가 있는 경우만 그리고 뭐뭐 하다라는 해석이 나오죠. 여기는 마침 콤마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뭐 그리고 뭐뭐 하다라는 해석은 나오지 않고요. 대신 일반적으로 ing가 나올 때 앞에 명사 또는 뒤에 명사를 꾸며주면서 뭐뭐 하는 이런 해석이 나오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는 건데 일단 먼저 하면서로 갑시다. 그럼 말하면서가 되겠죠. 뭐라고 말하냐? I have a terrible headache. How do you say that in Spanish? 이거 해석 되겠습니까? I have a terrible headache. 머리가 너무 아프다. How do you say that in Spanish? 무슨 말이에요, 이게? How do you say that? 그것도 어떻게 말하니? 스페인어로. 왜 스페인어로 말할까요? 지금 3교시가 스페인 시간이니까 선생님이 스페인 출신 선생님인가 보죠. 이렇게 해석이 됐죠. 나 두통이 너무 심해. 그걸 스페인어로 어떻게 말하니? 라고 말하면서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수업인 스페인어 시간에 합쳐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먼저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 부분을 갖고 오죠. 삼촌의 미소는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나 두통이 엄청 심해. 여기죠. 그걸 스페인어로 어떻게 말하니? 라고 말하면서 내게 쪽지 하나를 갈겨 썼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해석이 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아직 한 경우의 수 하나 더 남았죠.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요. 뭐 하는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는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saying 부분이고 그 뒤에 이 문장이 나왔죠. 자, 그럴 때 이제 뭐 하는으로 해봅시다. 뭐뭐 하는으로 할 때는 주로 앞뒤에 있는,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하는 명사를 꾸며주죠. 여기 명사가 노트인데요. 노트를 꾸며주는 쪽을 한번 해석을 해본다는 거죠. 그러면 말하고 있는 쪽지가 되죠. 말하고 있는 쪽지? 이 say를 꼭 말하다라고만 해석을 해야 되냐? say, 뭐뭐라고 쓰이다, 뭐뭐라고 쓰여있다 라고도 해석이 되죠. 그래서 말하고 있는 쪽지, 쪽지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 쓰여있는 쪽지라고 하면 더 자연스럽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됩니다. I have a terrible headache. 나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다. How do you say that in Spanish? 스페인어로 어떻게 말하니? 라고 쓰여있는 쪽지 하나를 a note, 쪽지 하나를 갈겨 썼다. 쪽지 하나를 갈겨 썼다. 어때요? 괜찮나요? 이게 올바른 해석이죠.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은 사실 맞지가 않는 그 부분이 있어서 어울리지가 않죠. 해석에 도움이 되셨나요?